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임을 명심해주세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에는 술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딸기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DNA 손상을 방지하고 암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몬드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전립선 암의 위험을 줄여준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부와 콩은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유방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물질과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암 예방과 치료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규칙적인 검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암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